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이짠 MXR이네요. 오, 얘는요, 크라이베이비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컴팩트한 사이즈에 되게 일반적인 노멀 그 페달로 나왔어요. 풋스위치가 있는 페달인 거죠. 이 안에 오토 와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값을 정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와우질을 좀 하지 않을까. 네, 이거 사운드 되게 궁금하네요. 되게 가볍고, 아, 이거 되게 잘 나왔네. 보통 와우 너무 무거워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얘는 220g. 우와! 봐봐. 보통 이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 페달보다도 한 40g 정도가 더 가벼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거 되게 좋네요. 여기서 사운드만 좋으면 와우 이거 발로 안 하고 그냥 풋으로 와우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페달입니다. 여러분들 사운드 같이 들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재혜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얍!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어는요. 와우, 오토 와우예요. 큐존. 제가 오토 와우라고 해서 사실 그 크라이베이비 와우 그렇게 그 뭐, 모양을 그렇지는 생각을 않네요. 네,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건 이렇게 그 진짜 컴팩트 사이즈로. 이렇게 이 풋스위치를 달아놓는 와우는 그래서 아, 예전에 오토 와우 네. 썼던 치면은 그 손의 힘의 역가대로 예, 사운드가 나오는 뭐 로우로 와우구나. 맞춰놓으면 와우를 들리는 쪽으로 하고 하이로 맞춰놓으면 담는 담는 쪽으로 쪽으로 해갖고 하고. 세게 치면 먹고 약하게 치면 아고. 오 이렇게 그거를 생각했죠? 헤드셋 네, 했었죠. 근데 방금 저희가 잠깐 사운드 테스트를 잠깐 했는데, 오,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 약간 주파수 영역대를 나눠서 그 주파수대로만 와우가 나오게끔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와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그렇지. 이렇게 고기가 왔다 갔다 여기 살짝 왔다 갔다 해요. 와우 와우 네네네. 와우 이렇게. 그 와우에 들어있는 특유의 공명감과 네. 공명감을 주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와우 바쁜 소리 오, 맞죠? 맞아, 맞아. 소리 맞는데? 와우 소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미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레인지라고 있는데요. 레인지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가 예. 예. 있어요. 하이로 올려보면 좀 조금 더 밟았네. 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로우로 내려보면 예. 와우를 좀 들었어, 들었죠. 예. 들었어. 어택 줄 때마다 살짝 조금씩 꾹꾹꾹 그렇지. 이렇게. 정말 그냥 미묘한. 근데 그 주파수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와우는 주파수를 우와, 옮겨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네. 와우 이렇게 와우. 되잖아요. 근데 이거 우밖에 안 해요. 딱그 주파수대에, 그러니까 풋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주파수 대역에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멈춰가지고 연주하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간에 레인지 저희가 조절을 한 거잖아요. 또 레인지 조절을 또할수 있는 게 여기, 밴드 패스. 예, 밴드 패스. 얘도 이렇게 하면 로우 레인지가 되고요. 이거 확 들은 거죠? 네, 완전 좀 심하게 더 가죠. 그리고 들면 확 밟은 거. 와우. 발로 밟는 그 대역을 예. 노브로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우 이 느낌을 주라는 게 아니라 와우의 주파수대, 내가 마음에 드는 공명감과 주파수대를 찾았으면 그대로 그 주파수대로 연주할 사운드를 정해놓고 풋스위치로 밟으란 얘기죠. 보통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연주를 하시다가 와우의 공명감을 찾아서 그 대역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Q값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Q값이 없죠, 거의. 이제 Q값을 예, 주니까. Q값 주니까 좀 패닝 도는 듯한 좀더 공간감이 살아있는 와우의 공간감을 주는 거죠.
익스팬드가 있어요. 이거는 로우엔드랑 하이엔드. 이게 로우엔드. 좀 하이엔드. 요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근데 엄연히 좀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레인지 이 스위치랑 밴드 패스? 밴드 패스가 가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면 와우가 좀 되죠. 얘를 움직여도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아이바네즈를 켰어요. 네. 테스나인을 켰어요. 네, 테스나인을 켰어요. 여기에서 부스트 누구가 있잖아요. 좀 올려서 하고 다시 좀 전혀 다른 사운드에 와우의 사운드를 감히 전혀 다른 사운드를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로인이나 혼자 예, 뭐 치고 나올 때 뭐 그럴 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예. 뭐 그 백킹 백킹 할 때 예, 와우 백킹으로 뒤에 짭짭이나 이럴 때 뭐 하다가 식으로 네 사운드 메이킹 완전 거의 뭐 투기타가 느낌으로다가 네. 완전 확확 바뀌니까 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는요 198,000원 원래 30만원대네 31만원이야 어우 31만원 이거 너무 네. 비싼데 네 319,000원이에요 198,000원 네 198,000원도 너무 비싼데 그렇죠. 네. 좀 와닿는 게 좀 약간 좀 비싼 약간 느낌이죠. 네. 네. 이게 크라이베이비 와우랑 똑같은 동일한 사운드 퀄리티를 그 주파수대를 잡았대요. 그래서 뭐 그 노브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점과 그리고 쉽게 풋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와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고안하면 네, 좀 그 와우 사운드의 공간감이 또 좀 좋잖아요. 그런 거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냥 마셔래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음악에 네, 와우, 새로운 활기를 와우 이렇게 막 잘 밟는 것도 좋지만 네네 이렇게 사운드 메이킹 이펙터로 쓰는 것도 괜찮네요. 진짜 이거 정말 와우로 쓰는 게 아니라 이펙터용으로 쓰는 거예요. 진짜 메이킹 완전 그냥 그대로 네. 하는 거니까 자,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했던 거랑 워낙 달라서 나는 우리는 손맛에 의해 변하는 줄 알았거든. 네. 뭐 뭔가 당한 기분? 사기 당한 기분이에요 지금. 손을 갈고 왔는데 지금. 나 오토와우 잘해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김 오토와우 병원 되나? 김 오토와우 병원에.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무어 오디오 이펙터 그루브 루프. 루프였죠. 이거 되게 간단한 루프로 버튼 하나로 할 수 있는 루프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 줄평 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네, 참 좋고 버라이어티한 루프라는 건 알겠는데 왠지 자꾸 옛날에 혼자 북치며 이것저것 하셨던 원맨 밴드 약장사 아저씨들 생각나는 건 뭘까요? 약장사 아저씨들의 공연 퀄리티를 높이고 표현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이펙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약은 약사에게 루프는 무어에게 라고 네 깔끔하게 한 줄평 주셨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이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평? 네. 한 줄평 주시죠.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오토와우라는 말은 좀 빼주십시오. 오토와우는 아닙니다. 출전입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토와우라 그러면 헷갈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맞아, 퓨전, 오토와우로 생각하면 네. 안 돼. 퓨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퓨존이지, 네. 그렇지. 네. 주파수 존. 존이에요. 그 존에만 네. 주값에 있는 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토와우라는 말이 안 어울립니다. 네. 맞아요. 네. 오, 좋네요. 튜너의 정튜닝 네. 이런 거 알죠? 튜너의 네, 정튜닝. 그 큐값이 거기. 튜너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걸린 거야. 파랑 그 사운드예요. 파랑불이 딱 들어와. 네. 튜너의 정튜닝. 정튜닝. 예. 굳이 그걸 형상화 시킨다면. 형상화 시킨다면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뭔가. 예. 근데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딱 이 값입니다. 예. 네. 튜너의 정튜닝으로 예. 한 줄평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크 대 와인점. 이거 좀 아,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생전 처음 해보는 이펙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와, 나는 오토와운 줄 알았잖아. 예.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잡을 수 있는 차라리 EQ 느낌의 이펙터를 사용을 하는 게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좀 더 더 저 네. 이상한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역가면 네. 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냥 와우의 그 음역대를 잡아놓은 거라 EQ로 만든 와우 소리보다는 와우 소리에 가깝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오늘 되게 신박하고 네. 뭔가 새로운 네. 그런 이펙팅을 네. 본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하네요. Q존 네. 자, 이펙터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Q존. 어떻게 선전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더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네. 뭐 처음 까본 거라 어떻게 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네, 네. 아, 신선했습니다. 네, 신선했습니다. 자, 신선한 Q존과 함께 오늘 리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MXR 저건데 컴프레서인데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회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